안녕하세요. 무비의 부동산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2023년도 거의 절반 가까이 휙휙 지나고 있는데 아파트 가격이 훅훅 떨어진 경기도 고양시 일산 서구를 가보려 합니다. 잘 따라와 주세요. 직전 거래 대비해서 2023년 수억씩 떨어진 아파트들 한번 살펴볼까요?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자주 방문해 주세요. 10위는 일산 주역동 문촌마을 16단지 뉴사민 956세대로 대단지 아파트가 되지 못한 중형급 아파트 단지로 1994년 5월 입주를 해 30년 차가 된 구축 아파트입니다. 재건축 해도 되겠죠? 2022년 6월 직전 거래 대비 2억 4,800만원, 28%가 떨어진 6억 3,700만원에 2023년 4월 거래되었습니다. 8억 후반 10억 클럽 직전에서 단숨에서 6억대로 훅 떨어진 거죠. 9위는 덕이동 일산하이파크시티 2단지 파밀리의 아파트입니다. 1208세대 대단지 아파트로 2011년 3월 입주를 시작한 13년차 아파트네요. 이제 준신축에서 구축으로 넘어갔습니다. 이 아파트의 55평형은 2억 5천만원 하락해 27% 하락한 가격인 6억 5천만원에 2023년 4월 19일 거래되었습니다. 직전 거래가 2022년 4월 8억 중반이었으니 거품이 좀 빠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8위는 일산동 일산프루지오 아파트입니다. 589세대의 중형급 아파트 단지로 2013년 8월 입주를 시작한 이제 준신축 끝물 아파트입니다. 곧 구축으로 넘어갈 아파트죠. 이 아파트의 39평형이 4억에 거래되어 직전 거래는 2021년 10월에 6억 5천만원에 거래가 되었었는데 2억 5천만원 하락된 가격에 거래되었네요. 아직 많이 남았습니다. 7위는 일산 주역동 문촌마을 4단지 3익입니다. 경기도 고양시 일산 서구 주역동에 위치한 아파트로 540세대 중형급 단지입니다. 1994년 4월 입주를 시작해서 이제 30년 차 된 구축 아파트입니다. 47평형이 6억 8,500만원에 거래되면서 직전 거래인 2022년 5월 9억 4천만원 대비 2억 5,500만원 하락 27% 떨어졌네요. 10억 클럽을 바라보다 5억대에 더 가까워졌습니다. 6위는 일산동 유진스웨리 단지입니다. 경기도 고양시 일산 서구 일산동에 있는데요. 237세대의 소형 아파트 단지입니다. 2010년 12월 입주를 시작한 14년 차 구축 아파트인데요. 이 아파트의 34평형이 4억 4천만원에 2023년 2월 거래가 되어 직전 거래인 2021년 7월 대비 2억 5,500만원 36%가 하락했습니다. 5위는 덕이동 일산 아이파크시티 1단지 아이파크 아파트입니다. 693세대의 중형급 아파트 단지로 2011년 1월 입주를 시작한 13년차 아파트입니다. 이 아파트의 45평형이 5억 3,800만원에 2023년 3월 거래가 되면서 직전 거래인 2022년 4월 8억원 대비 2억 6,200만원 32% 하락했습니다. 4위는 일산 일산동 호곡마을 5단지 영풍한진 아파트로 358세대의 소형 아파트 단지입니다. 1995년 10월 입주를 시작한 29년차 아파트로 곧 있으면 재건축 이야기가 나오겠네요. 55평형 아파트가 7억 2천만원에 거래가 되며 직전 거래인 2022년 5월 9억 9천만원 대비 2억 7천만원 27% 하락 거래입니다. 진짜 10억다 찍을 수 있었는데 2023년이 되면서 7억대로 떨어진 거죠. 진짜 억소리 나는 곳이 바로 아파트 부동산 시장 같습니다. 3위는 일산 주역동 문촌마을 19단지 신우 아파트로 658세대 중형급 아파트 단지입니다. 1994년 12월 30년차 아파트로 구축에 재건축 가능한 아파트입니다. 이 아파트의 46평형이 5억 8,100만원에 2023년 4월 거래가 되면서 직전 거래인 2021년 8월 9억 대비 무려 3억 1,900만원이 하락하며 35% 하락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전 가격은 9억 9,500만원이었는데 진짜 10억에서 5억대로 반토막 난 거죠. 이제 2위와 1위 남았네요. 2위는 대화동 포레나킨텍스입니다. 1100세대로 대단지 아파트죠. 2019년 2월 입주를 시작해서 이제 5년차 밖에 되지 않은 신축급입니다. 그런데 이 아파트의 35평형이 2023년 2월 8억 8천만원에 거래되며 2022년 10월 12억 3천만원 대비해서
3억 5천만 원 하락 28% 하락했네요. 다만 2023년 4월 15일 가장 최근의 거래 가격이 10억 4천만 원으로 1억 5천만 원 가까이 2023년 최저가 대비 상승한 것이 조금 반전이네요. 영광의 일이라고 해도 괜찮을까요? 2023년 5개월 동안 경기도 일산 서구에서 가장 많이 하락한 아파트는 일산 주역동 문촌마을 3단지 우성아파트입니다. 504세대 중형급 아파트 단지로 1994년 5월에 입주를 시작한 이제 딱 30년 차 된 아파트입니다. 이 아파트의 47평형이 2023년 1월 7억에 거래돼 직전 거래 2022년 2월 17일 11억 대비 무려 4억 원 하락했습니다. 36%나 떨어진 것이죠. 하지만 2023년 2월 9억 8천만 원에 다시 거래되면서 2억 8천만 원 상승하는 기염을 토했는데요. 그 다음 거래가 이 가격에서 하락할지 아니면 다시 더 상승할지는 한번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2021년, 2022년 15 클럽에 가까웠던 일산 서구의 많은 아파트들의 가격이 2023년 15 클럽보다는 5억대에 더욱 가까워지는 모습을 잠깐 동안 살펴보았습니다. 다만 어느 정도 지금 조정이 있으니 이 가격대가 확정 가격은 아닐 것 같습니다. 2023년 하반기에 가격 하락이 예상되는 만큼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네요. 노비와 함께하는 아파트 임장.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자주 방문해주세요.